2021년 제뉴얼이거든. 2021년. 제뉴얼이 페이퍼. 그 다음에 섹션 C 파트 한번 해보자. 섹션 C 파트. 포타슘 클로레이트 5란 물질이 있대. 이것도 크리스탈 솔리드고, 파이어워크, 불꽃놀이에 사용하는 물질이고, 레이비그라는 사람이 이제 컨덴서 있지? 우리가 컨덴서를 일반적으로 레이비그 컨덴서라 그러거든. 그 과학자가 발명한 거라서 그래. 근데 이제 좀뭐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들었나 봐. 일단 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에다 클로린 넣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칼슘 클로레이트 5. 여기 옥시드 넘버가 5니까 5라고 부르겠지, 그치? 칼슘 코럴 워터. 그다음에 포타슘 코럴라이드를 또 여기다가 칼슘 클로레이트 5에다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원하는 물질을 이거를 만들었어. 솔루션 히티드 리듀스 더 볼륨 앤데 얼라우드 투 크리스탈. 크리스탈 어 필터 오프 리메인 필트레이트 이버퍼레이트 퍼더 업테인 모아 크리스탈. 오버 리퀘이션스래. 우리가 보통 이제 오버 리퀘이션 쓸때이두 이퀘이션에 이제 풀었던 게 여기 하나 걸려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리액턴트가 여기 하나 걸려 리액턴트로 이렇게 똑같은 물질이 걸려 있잖아. 이 물질 두개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더해주면 돼. 좀 깨끗이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지워서 양쪽 더해주고 같은 거 지워주면 되지. 하프 이퀘이션 두개 섞어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이렇게 더 더해서 일단 이제 똑같이 있지, 그치? 예, 연계된다는 뜻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있는 거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은 왼쪽에 다 써줘. 왼쪽 다 써주고 난 리액턴트로 쓰고 오른쪽 다 써서 풀어덕에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같은 거 있으면 더해주면 되는 거고. 써볼게. 6CaH2 CaOH2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6Cl2 플러스 2KCl. 심볼 다, 다 심볼은 필요 없대. 화살표 오른쪽에 뭐 남아 있어? 2KCl로 풀어덕이 얘가 중요하니까 얘부터 쓴 거야,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관없지. 여기 CaCl2하고 CaCl2가 이제 다섯 개 있고 여섯, 하나 있으니까 여섯 개 CaCl2 적어주고 그 다음에 6H2. 이제 조심할 건 식이 다 짝수가 몰수비가 붙어 있어. 나눠주면 되지, 그치? 다시 3 CaOH2 3Cl2 플러스 KCl, 그다음에 KClO3 플러스 3CaCl2 플러스 3H2. 이렇게 쓰는 게더 깔끔하지, 그치? 이렇게 써주자. 그다음에 밑에 거는 그냥 너무 쉬워서 바로 넘어갈게. Calculate overall atom economy by mass. Production potassium chlorate 5 using the equation. 그럼 using equation에서 product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풀어덕에 MR 다 써. K도 쓰고 CL도 쓰고 O3 다 계산해서 쓰고 더하기 3배 CaCl2도 더해주고 플러스 3배 워터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물질이 KCl O3지, 그치? 곱하기 100. 요건 그냥 할수 있겠지. 천천히. 이런 거는 이제 야, 점수가 이렇게 3점이나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하면 뭐 아톰 이코노미 같은 거 점수 주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509.9분의 122.6 곱하기 100 해서 24% 써주면 되겠지, 그치? 요런 거는 놓치면 안 된다. 3점짜리고 너무 쉬우니까. B번 Explain type of reaction. 근데 이제 뭐 CL 들어가는데 CLO 뭐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있으면은 대충 봐도 여기 CL2 엘리먼트지. 옥시데이션 넘버 0,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선생님 따서 할때 잡아 봐봐. CA가 2+니까 어차피 얘가 CLO3가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X자로 CA CLO3 E2라고 쓴 거야. 그러면 CLO3만 풀면은 E-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2는 CL에다가 옥시전이 3개나 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있네. 넘어가면 CL은 얼마야? 플러스 4짜리,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CA 플러스 CL 마이너스에서 CA, CL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다시 0에서 마이너스 1로 줄어들었으니까 리듀스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으니까 옥시다이즈 되고, 하나의 스피시스가, 하나의 스피시스, 서브스턴스, 하나의 스피시스가 동시에 옥시데이션 되고 리덕션 되는 걸 뭐라 그래? 디스프로포셔네이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지, 그렇죠? 옥시데이션 넘버를 이용해서 리액션 타입스라 그러면은, 물론 리독스도 나올 수 있겠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 유닛 2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이 나오겠지, 그렇지? 10번. 크리스탈 포타슘 크로레이트 폼디드 올소 컨테인 썸 할라이드 아이온. 할라이드 아이온은 알다시피 CL-나 BR-, 할로겐이잖아. 그 다음에 I- 이런 것들을 할라이드 아이온이라고 그러지. 케미칼 테스트 물어봐. Solution this crystal confirm that the impurity presence chloride rather than bromide ion. 근데 이제 점수가 3점이나 돼. 근데 이제 크롤라이드하고 브로마이드 할 때 AgNO3 넣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AgCl이 화이트나 AgBr 크림이 색깔이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일루트 암모니아 넣어서 녹으면 AgCl이니까 크롤라이드, 안 녹으면 AgBr이니까 브로마이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지, 그치? 섹션 C라 그래서 뭐 문제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 애드 방법, 케미칼 테스트니까 방법 써야지. Add HNO3, N, HNO3.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쓸 때는 봐봐. 나이트릭 액시드라고 써주면 좋고, 실버 나이트레이트 솔루션 이런 게 더 좋겠지. 원래 어차피 이게 AQ니까. 또는 그냥 액시디, 또는 액시디파이디드, 실버, 쓸때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실버, 나이트레이트, 솔루션. 이런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지. 그치? 그러면은, AG가 들어가서 반응을 해서, 그러면은, precipitate form, whose color, color is difficult. 왜 어려워? To distinguish. 화이트하고 크림은 거의 비슷한 색인데, 그게 진짜 그게 구별이 되겠어? To distinguish between white. 이런 내용까지 다 써주면 되지, 그치? White and cream. 그래서 다시 이걸 녹여. It dissolve in dilute, dilute 안 들어가면 틀리지. dilute, ammonia solution. ammonia solution. 여기까지. expected result니까. 요거까지 써주고 또 써줘도 돼요. if dissolve, dissolve in dilute ammonia, 귀찮아. ammonia solution. 뭐, 누구라고? AgCl. So, chloride, ion. 만약에 안 녹으면은, BR. 그치? 요런 거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치? 1.52g의 impure potassium chlorate 5 formed Liebig process was heated until mass solid remaining was constant 1.02. 요것도 분해가 되나 봐. 그치? 열져서 분해되는 거 우리가 thermal decomposition이라고 그러잖아. Impurity present did not decompose on heating. Impurity present did not decompose on heating 할 때는 impurity가 그냥 분해되진 않는데. Calculate percentage purity of sample given you answer number of significant로 나타내시오. 요런 건 조심하자. 문제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일단 mass of oxygen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거 갖고 모르거든. 왜냐면 1.52g의 impure한 물질에서 솔리드가 남았는데 1.02래. 근데 이 솔리드가 남아있는 1.02에
임퓨어한 물질도 임퓨어 서브스턴스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문제를 읽어보니까 뜻이 그래, 뜻이. 그치? 그러니까 얘 갖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몰수가. 왜 여기엔 임퓨어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옥시전을 갖고 계산 한번 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매스 오브 옥시전. 점수를 딱 보면은, 아, 이거 그냥 단순하게 풀면은 안 되겠다. 이제, 물론, 점수가 높다고 해서 계산 과정이 길거나 이러진 않아. 문제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 뭐, 생각을 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그 생각하는 데만 해도 한 2점을 준단 그런 거 조심하고. 매스 오브 옥시전은 그럼 1.52에서 빼기 1.02. 얼마야? 0.5g. 그러면은 얘로 못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임퓨어가 있으니까 얘로 한번 구하자는 얘기야. 0.5g. 그다음에 매스 오브 몰 오브 옥시전이지, 그렇지? 몰 오브 옥시전. 몰 오브 옥시전 이렇게 가면은 0.5g이니까 32. MR이 32지. 0.5. 그럼 0.015625몰. 이거 계산기 값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게 좋겠지, 그치? 쓰기는 뭐 이렇게 쓰지만. 그러면은, 요게, 몰수가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물질에도 임퓨한 게 있지만, 실제로 얘가 분해돼서 옥시전이 나올 때는, 실제로 KC의 로3가 분해돼서 나오는 거니까, 임퓨한 건 관계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몰수 갖고, 몰 오브 KC의 로3를 구할 수 있다. 근데 2대 3이지, 그치? 2대 3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거꾸로. 적어야 되니까. 2대 3이야, 지금 2대 3. 조심하고. 비율 따질 때 헷갈리면 안 돼. 되게 쉬워.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적잖아. 얘 몰수가 이렇게 되잖아. 2대 3이니까 적어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돼. 에? 그걸 막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계산기가 그대로 놓고. 1, 5, 6, 2, 5몰. 그럼 KCLO가 0.010417몰에다가 그냥 MR을 곱해버려. MR. 응? MR이 K가 39.1 더하기 35.5 CL이 더하기 16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려. 그럼 얼마야? 1.2779g 이렇게 나와. 처음에 얼마 썼어? 1.52g 썼잖아. 그러면 1.52g 중에서 1.2779g만 KCL O3였기 때문에 임퓨어한 것들은 반응 안 하고 옥시전이 나왔다는 얘기야, 몰수비로. 이거는 내가 선생님 볼때 계산하는 건 3점이고 생각하는 데한 2점 정도 주는 것 같아. 그래도 별거 어려운 생각 아니지, 그치? 그럼 실제로 임퓨어티가 1.52g 중에 1.277g 있으니까 곱하기 100해서 84%이지. 이러면 되겠지, 그치? D번, 파이어워크에서 포타슘 클로레이트 5가 분해가 됐어. 더멀 디컴포지션, 테이크 플레이스 투 스테이지로 일어난대. 위드 솔리드 카탈리스를 쓰고, KClO3가 첫 번째에서는 KCl하고 KClO4로 만들어지고, KClO4가 KClO2로 두 단계로 분해된대. 네임. 이거 뭐였어? 아까 힌트가 나왔잖아. 아까 힌트가 뭐가 나왔냐면은, 포타슘 처음에 나왔던 CaCLO3-2 있지? CaCLO3-2 요거랑 비슷한 형태잖아. 근데 얘가 칼슘 클로레이트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넘버로 해가지고 5로 붙여줬단 말이야. 그럼 똑같아. 얘 이름이 뭐겠어? 포타슘 앞에 K 있으니까 포타시움 클로레이트지 뭐. 그치? 똑같겠지? 근데 옥시데이션 넘버 한번 따져보자. K가 플러스 1이니까 ClO4가 마이너스. 이걸로 따질게. 마이너스 1은 Cl에다가 옥시전이 마이너스 2가 4개니까 마이너스 8이지. 넘어가면 플러스 7이네. 그치? 플러스 7.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지. 7자 또못 쓰면 안 돼. V가 5자고 여기다 두개더 붙여주면 되지. 그치? 아, 7자 못 써서 틀리면 안 되지. 아깝지? 그다음에 카탈리스를 쓰는데 수원트 인베스케이션 롤오버 카탈리스 인 디스 리액션 프로시듀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섯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Explain how the each step in this procedure need to show that the catalyst is not used up in this reaction.
카탈리스가 사용되지 않는다. 카탈리스의 두 번째 특성이지. 스피드 오브 리액션 말고 케미컬리 언체인지 듀링 리액션. 반응하는 동안 자기는 남아있는다. 그러니까 매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히터 샘플 스텝 하나하나 볼게. 스텝 하나하나 보면은 히 샘플 KCL03 테스트 튜브 위드 논 매스 오브 인솔루블 카탈리스 언틸 매스 리메이닝 컨스턴트. 매스가 좀 남아있을 때까지. 근데 얘가 이제 분해되면 이제 솔리드로 남아있는 거니까 옥시전 같은 건 날아가잖아. 그럼 매스가 좀 줄어들다가 일정해지겠지? 근데 이게 매스가 줄어들다가 일정해질 때까지 하는 이유가 반응을 다 끝내기 위해서야. 분해가 다 돼. 만약에 분해가 안 됐으면 계속 또 매스가 줄어들면 매스가 바뀐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 대한 설명 써줘야 돼. 1단계는 heat to constant mass so all of the KClO3 decompose. 분해가 다 됐다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믹서 컨텐츠 더 테스트 튜브 위드 워터에 넣어. 그러면 여기서 솔리드 프로덕이 뭐야? KCL은 물에 잘 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솔리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KCL 써도 되고 솔리드 프로덕 디졸브 웬더 워터 이제 에디트. 그 다음에 섞을 때, 그냥 이제, 뭐지? 여기 이제 반응을 하고, 이제 옮길 거 아니야? 워터하고 섞을 거 아니야? 워터하고 섞을 때, 다 섞이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치? 그 다음에, 필터 더 믹스처 앤 린스 위드 디아이오나이즈드 워터. 필터를 하래, 필터. 그치? 필터 더 믹스처 앤드 린스위드 디아이오나이즈 워터. 여기 그거는 필터하는 이유가 이제 인솔루블 있지? 인솔루블 카탈리스 걸러주려고 하는 거잖아. KCL 솔루션 있고. 근데 위드 디아이오나이즈 워터로 하는 게 아니라 걸른 다음에 여기에 KCL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린싱 리무브 KCL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지, 그치? 그 다음에 드라이 리메이닝 솔리드. 드라이 리메인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카탈리스인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드라잉 인슈어 더 파이널 매스 리코 디드 이즈 아유 글씨가 좀 이상해진다. Only that of that catalyst. 카탈리스만 남아 있어야 되겠지, 그치? Measure the mass of dry and solid.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솔리드를 넣을 때 솔리드 카탈리스 매스가 뭐 10g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남아있으면 여기서 메저 매스 드라이 솔리드 카탈리스일 때도 얼마여야 돼? 10g입니다. 이게 맞으면은 그게 카탈리스로 작용을 했다. 그다음에 카탈리스는 반응하는 동안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겠지, 그치? 2번 문제는 좀 지겹지, 그치? 이거 카탈리스트? 이거 사실, 요거 여기 더 중요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넘버 오브 파티클 에너지. 그치? 그럼 일단,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그려줘야 되겠지, 여기다가. EA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입자들, 그치? 여기 이렇게 있는 입자들이 지금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높으니까 석세스풀 컬리션 할수 있는데. 카탈리스는 액티베이션을 낮춰주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선 하나 더 그려야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EA 다시 해가지고 카탈리스트 유스트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액티베이션을 낮춰주니까 카탈리스가 이만큼이 더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큰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니까 모아 석세스풀 컬리션이 일어난다. 간단하게만 쓰면은 간단하게 쓰기가 좀 그러네, 그치? 카탈리스트, 프로바이디드, 원래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 항상. 프로바이디드, 얼터, 네이티브, 패스웨이, 위드, 로어 액티베이션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소, 모아 파티클, 파티클 해브 에너지 모아된 액티베이션 에너지 베이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소 모아 석세스풀 컬리션 퍼 세컨 요거까지 써주면 더 좋겠지 그치? 섹션 C라 그래도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없이 다 나오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그럼 문제 잘 읽고 거기에 대한 걸 써주면 되겠지?